아니 뭔데? 그 제목 봐봐, 바다라고 ASMR. 탑핑. 탑핑. 빨리 V앱 제목 봐줘. 알겠어. 네, 맞춰.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Hi, I'm. Hi, Hi, I'm. 고구마 맛탕. 고구마 맛탕. Hi, I'm Dragon Master. Sweet Potato. 어때요? 지금 이 순서로 딱 맞죠? 좋아요. Hello, Hello. 잘했네. 응기 로켓 맞지? Hello, Hello. 저 여 그 로켓은 좀 버린 좀 됐는데. 어, 그 이 뭐야? 근데 나는 누구야? 내 형은 여우. 아, 나 여우야? 여우. 집 가지고 너는요. 여러분 안녕. 하이 하이. 빨리 인사해줘요 다 같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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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안녕하고 말하는 금. 자 여기 어디죠 동건 씨? 오 되게 정 없었어. 동건 씨? 아니 동건이 형 여기 어디죠? 동건 씨. 아니 재롬 씨 여기는요. 아니 미스터 동건. 저희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이곳은 저희의 영통 팬싸 현장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게더분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V앱을 끄기로 했어요. 맞아! 잘하죠, 맞아. 그만 잘해. 그, 맞아요. 맞아요. 나는 야옹이다. 오, 잘한다. 맞아요. 나는 시간 안 줘. 넌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절제 얘기가 있어. 잘 써! 좋아! 아! 미쳤냐? 그거야! 옛날에 애들이 놀랬는데 안 놀라네. 이제 안 놀라. 딴 거 해야겠다. 동간 더욱더. 저희가 또 음방을 잘 맞췄잖아요. 또 본방 사수 잘 하셨겠죠? 어. 또 저는 오늘 엔딩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엔딩이? 이거 할 때는 뭐였지? 어? 나 웅기 엔딩 오늘 할 수 있어. 해봐요. 나 그 웅기 특유의 표정 있거든? 약간 뭔가 힘든 거 어. 같은 입으로 애를 만들어줘야 돼. 아 다시 모여달라고 하세요. 아 싫어요. 왜요? 근데 오늘 약간 링크가 약간 빨랐어. 아 저 이제 제가 넘어가니까. 왼쪽 윙크밖에 못 하는데 아직도 그러네요. 네 그런 걸로. 아 오른쪽 눈썹밖에 이걸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연습을 해가지고 왼쪽도 조금 돼요. 오른쪽 윙크. 오. 퍼스트 룩 하고를 네. 보셨다고. 어, 퍼스트 룩? 네. 예스. 예스. 예스 마스터. 네 명 다 있네요. 예스 마스터. 퍼스트 룩 하고 또 제가 되게 재밌게 찍어서. 아, 그럼요. 저요. 장난 아니었죠. 저희가 또 퍼스트 룩 하고 현장에서 제일 기억 남았던 게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맞아. 정말 힐링하면서 뭔가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사진도 너무 잘 나오니까 맞아. 되게 기분 좋게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했던 것 같아요. That's right. 그럼 화보 찍었던 네 명 다 있네? 어 그래? 어 그러네. 나도 화보 찍고 싶어. 우리는 우리 오늘 서로 찍어주자. 나 오늘 찍어서 공카에 올려주자. 우리 세컨드 룩 하자. 세컨드 룩. 세컨드 룩. 세컨드 룩. 좋지. 오늘 무슨 조합인가요? 오늘은 아 이 조합의 이름도 있어요? 오늘은 골고루예요. 골고루. Go-girl official. 6000. 볶음밥 official. 99 00 01. 너 02냐? 03이. 저 03이잖아요. 뭐 03이야? 03이야. 아 진짜. 뭐야? 맞아요. 03이야. 공이 아니었어? 공인데. 그래서 걸걸. 뭔 소리야? 공 이제 니네 공이잖아. 03이잖아. 뭔 소리야? 야 그럼 오늘 뭐 그럼 잠시만. 내가 뭐가 되냐고. 잠시만 그럼 공평하고 공 됐냐고. 그러면 공평하게 04로 가자. 아 좋아 04. 오케이. 아 04. 오늘 나 사복인 줄 알았어. 어, 저는 그거 봤어요, 저 형. 조찬이 형, 옷 너무 파인 거 아니야? 라고 했어. 아, 진짜? 네. 어, 좀 더, 하나 더 풀어야 될 것 같아. 지금도 파였어. 와. 하나 더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연애할게. 아, 또 하나 더. 더. 어때? What's that? 나도 오늘 좀 파였으면 무대가 이상. 내가 내려줬는데 계속 올리더라고. 이게 포인트가 지퍼를 끝까지 다 내리면은 좀 위험해져요. 왜요? 그런 게 있어요. 살짝 1cm 정도 올려. 할미는 54년생이야 괜찮지? 괜찮아요. 54년? 54년생이면 저랑 몇 살 차이 나냐면요. 너 04년이잖아. 그러면은 54. 나랑 53살 차이나. 오케이. 그 정도 연상으로 풀어줘.
모두 하나 풀자. 일로 와. 풀게 없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셨나요? 잠깐만, 어떤 게 떠오르겠어. 저희 MK 1위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있어? 미리 축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소원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방금 여기 의자 소리예요. 방금인 거 아니다요? 알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소리가 너무 야, 약간 고구만 넣었는데? 약간 붕 이런 소리 나와. 아니, 봐봐, 들어봐. 왔나? 아니 봐. 아까 소리 안 됐어. 야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도 나한테 안 들었을 텐데. 혼자 박제했어. 약간 북 소리가 같은데. 북? 북? 무슨 소리예요? Where's my book? 냄새 난다고요? 아니 민망할 필요 없다고요? 아니 그래. 아닌데. 햄. 진짜 안 꼈어요. 방금 소리. 오늘 패션 컨셉을 알려. 패션 컨셉 다. 제가 말해줄게요. 오케이. 저 뭐예요? 제로미는 롯데월드 놀러간 고등학생. 그래 보이네. 뭔데고 롯데월드 가서 아틀란티스 줄 계속 기다리는 거. 맞아 맞아.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다음 동건이는 뭐지? MT날 대학 선배. 오. 바지는 대신 복학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나 봐.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 경호는 경호는 조금 어려. 이따 넘어갈게. 그 다음에 제이유는 편집샵 알바생. 편집샵 알바생? 그냥 편집샵 알바생인데 가치인이야.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 막내 느낌. 진짜 이런 알바생 있으면은 야, 옷에 아메리카노 한 거 쏟아붓고 와도 환불해 줘. 근데 이제 제이유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어. 보통 이제 신발가게 같은 데 가면 원하시는 사이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잖아. 근데 제이유는 들어온 줄 알았어. 원하시는 사이즈 있으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웅기는 미국 맥도날드 알바생. 웰컴. 여기 모자까지 쓰면 딱 제가 했겠다. Do you want French fry? 아 웅기는 아동복 모델. 저 했었어요. 많이 했음. 아동복. 저... 아 맞아. 경호. 야 이거 있어. 초등학교 입학식 가는 약간 이런 이렇게 생긴 러그 옆에 누워 있으면 모를 것 같아. 아니 누워서 이렇게 경호 미장을 본 미장. 교회 오빠 할게. 할게. Please wink. 형은 뭐예요? 나? 제가 말해볼게요. 약간 다들 상상하시는 약간 좀 약간 일본의 뭔가 그 무서운 학생. 아니에요. 저 약간 네온 사인을 자자한 그런 소리. 난 네온을 등불 삼아서 공부밖에 한 게 없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와 진짜 안 어울려. 네 발 자전거. 찬영 자전거 타는 거 진짜 안 어울려. 오늘의 웅플리 유키카 선배님의 네온. 갑자기. 흔들리는 네온. 그 흔들리는 제이오 부름 부름 그 파트 제가 알려줄 거거든요. 네? 아 이거 부름 부름 맞습니다. 전 지훈이 형 랩 파트 제가 짜줬어요. 오. 뭐 뭐나 알려줘. 기억 안 나? 홀라 홀라 되게 그리운 섀도우. 헐! 나 지훈이 형 해줬으면 됐어. 홀라 홀라 그게 그리운 섀도우 했으면 좋겠다. 아 섀도우. 아 섀도우. 섀도우. 괜찮다. 동건 오빠 오늘 TMI 있어요. 저요? 네. 저 없어요. 아 제가 대신 말해도 돼요? 제가 대신 말해도 돼요? 아, 네 말씀하세요. 동건이 형 오늘 자고 일어나서 이상치 뿌렸어요. 제가 그럴 때 봤어요. 자고 일어나서 몇 시? 아 맞아 나 TMI 있어. 동건이 내가 침대에서 자라고 했는데 소파에서 자더라. 저요? 아니 나 그래요? 제가 새벽에 그, 아 진짜? 그 경호가 맨날 반신욕을 해서 반신욕 해봤거든 욕조에서. 너무 피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 딱 나와가지고 이제 스킨케어 하고 딱 이제 봤는데 동건이 형 소파에서 자고 있는 거. 동건이 한 5번 불렀는데 아니요. 근데 그 옆에 재윤이 형이 그 등 돌리고 약간 네, 내 의자에서 엄청 큰 그룹의 보스처럼 아 돌아와 이러고 자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 싹 돌아서
이러다 거기가 배, 그 목바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정말 편해. 그거 제 여자예요. 그니까요. 약간 빅보스 여자. 근데 웰투어에서도 그렇고 왜 자꾸 소파에서 자요? 아, 소파가 편한데? 소파 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진짜 빼고 소파를 올려놔요. 그냥 세상 불편해 보이. 몸은 이만한데 소파 이만하거든. 맞아, 맞아. 이런 거 이런 거 잡아요. 그 재윤이 형 의자에서 이렇게 그 둘이 약간 그림이 좋아. 오늘 신발이. 저 재윤이 형만 하니까 저 TMI 있어요. 비싼 거. 저 오늘 대기실에서 그 재윤이 형이 오늘따라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생긴다고 계속 볼을 만졌다가 죽을 뻔했어. 지금도 눈을. 저는 사람의 볼을 자주 만지면은 큰일이 나. 오늘 TMI 하나 더 있어요. 경호가 얘기 생각난 건데 경호가 오늘은 제 폰으로 셀카를 찍어봐. 어땠어? 아이폰 느낌 어때? 그러니까 아이폰이 더 잘 나온다는 건 아는데 오늘은 약간 헷갈렸어. 오늘은 갤럭시가 좀 잘 나온 것 같아. 아니 막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그랬어. 비슷했다고? 그 경호 형의 어플 필터가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네가 해줘서 형 필터 그래서 형 이거 필터가 문제예요 하고 생각했는데 다시 찍어봐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말을 잊지 못하고 오케이 하고 다시 했어. 아 근데 나 오늘 공카 댓글을 봤는데 걔도분들이 칭찬해줬어. 셀카가 조금 늘었대. 늘어서 경호 형이 셀카 늘었어. 매일 그렇게 찍는데 안 늘면 바보지. 아 근데 경호가 일단 난 이해가봐. 경호가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셀카를 찍으면 살짝 이 각도에서 턱을 내리고 찍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찍어. 막 약간 턱을 이렇게 하더라고. 오늘 찍어볼게. 오케이. 얼굴 너무 잘. 오케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눈이 이렇게 얼굴 없어진단 말이야. 아 그리고 멤버들이 생각하시면 다 늘었어요. 아 저는 그리고 이거 보고 뿌듯했어요. 저 원래 기본 카메라 맞잖아요. 여러분 기본 카메라 쓰세요. 이 댓글이 있길래. 아 오케이. 그리고 재유 형이랑 동건이 형도 진짜 많이 늘었어. 진짜요? 저는 2년째 신청과 욕을 같이 먹고 있거든요. 둘은 갤럭시 탈출도 뭔가 늘은 것 같아요. 맞으세요? 재유 형은 딱 그 특유의 각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셀카가 이렇게 뭐지? 왜 이런데? 이렇게 생겼어. 머리가 삼각형 거를 잘려야 재유 형 셀카가. 아니야 이렇게 찍어. 아 이게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대학생 휘어져 있지. 송동건 필터 압수. 저 아니에요. 은기야 넌 언제 불장난춤 나미 선배님 보여줄 거예요? 나 엄청 기다리는데 지수랑 이제 기회가 된다고. 뭐 언제든 순진아 차? 모르는 차? 어 저기 맨날 다들 다들 어머니세요.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어머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엄마도 보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해주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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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너무 맛있어. 설거지 제가 할게. 너무 맛있어 진짜. 어머니 사위감 한 명만 골라주세요. 아 여기서 골라주세요. 사위감 최고 사위감. 근데 저 친구 엄마들이 진짜 좋아하는 어머니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저도 어머니들이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약간 찬혁 약간 성결레 프리 아웃상 아니야? 아 저 되게 어린 딸한테 성결레 네. 그래 어떤 남자인지 한번 보자. 찬혁 형이 이유 듣고 머리 이렇게 긴데 안녕하십니까 따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니, 바로 얻고 시작해. 인기 때문에 어머님이 놀라셨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재윤이가 약간 프리패스 상 아니야? 그죠? 아 재윤이 형은 참 잘할 거 생길래 하면 잘할 것 같아. 아 나 이거 TMI 있다. 아니 재윤이가 갑자기 오늘 음방에서 갑자기 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한참 보다 갑자기 보더니 이러고 그냥 갔어. 왜 그래요? 지금 그렇게 쳐다보면서 좀 무서워. 와! 아, 뭐야? 방금 혀 내는 거였어. 이상해. 진짜 웃기다. 나 목소리가 커진 거 같아. 헐 나 이거 읽어도 돼? 뭐? 제로나? 아니 읽을 거면서? 어? 찬혁아 우리 엄마가 너 사위감이래. 봤죠? 아 말도 안 돼. 어머니. 와 비브라토 대박이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둘 셋 녹음 비하인드인데요. 하나 둘 셋 녹음할 때 그 바이브레이션이 그런 좀 더 느낌이 있어서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제가 할게 할게 이렇게 녹음했거든요.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로?
나와 함께 할게 이렇게 듣고 있더니 세상 무슨 가창력 맥스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봐야겠다 이거다 아 비브라토도 이렇게 된 거야? 예 함께 할게 오 괜찮다 그쵸? 다음에 써볼게 네. 아, 그럼 재윤이가 재윤이가 맨날 그 구글이 쓰는 게 이거였네 와 둘 좋아해, 난 너의 얼굴이 좋아해. 자 다음 난 둘 좋아해. 나는 둘 좋아해. 민정 뭐 하는 거예요? 민정. 민정 저... 인사하고 싶어요. 와서 인사하라고. 와, 와 앉아. 빨리 와 보세요. 일로 오세요. 지금 오자룸 겨드랑이 간지럽히는 중. 간지럽히는. 어 나도 해줘. 나도. 김 김재현은 김재현은 머리 쓰다듬는 중. 내가 손하면 초점이 나가 아, 얘들아.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요 지금 장경호 얼굴 누르는 중 아 귀엽다 이거 경호야 뽀뽀 은기한테 해달라 했어요 은기한테 어 그런 거 같아 왜 내 빼? 아이돌이 내 빼? 셀프 조금만 스포해달라고 셀프 노래가 나왔는데 아. 나를 삼킬 듯한 여기까지만 돼 아 진짜 찾는 게 맞아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사익감으로 와서 인사해요. 응? 와서 인사해요. Take a bow, boy. 빨리요. Take a bow, boy. 어, 왜 도망가? Take a bow, boy. 네, 저희 T1 new album 타이틀곡 Take a bow, boy 살짝 들려드릴게요. Take a bow, boy. Take a bow, boy. Take a picture, boy. Take a picture, boy. 뭔 소리야? 이모티콘 뭐예요? 저기요 얼굴이 이모티콘 이렇게 그러다 카메라 안 돌린다요? 아니야 안 돌려 헐! 형 카메라만 돌려봐요 아니 안 돼 안 돼 아 GS급은 피하고 있어 나 도망가 얘들아 지금 시국에는 방송 이렇게 해야 돼 다음에 수희 형도 한번 그때도 그치. 카메라 돌려드릴게요 저 아직도 붕어빵이에요 아니야 붕어빵 아니야 지금 빨리 필터 압수하라잖아요 아, 아 왜 필터 귀여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갈 뭘 할지 걱정된다 진짜 진짜 말 안 듣는다 야 진짜 화나 보인다 필터 치워봐 이거 너무 귀여운 듯 볼 꼬집어도 되냐고요? 기다려봐요 어? 아니 안 귀여워 해보니까 어? 안 귀엽잖아 뭐 할 건데 빨리 해봐 근데 이거 왜 마스크 다섯 명 인식이 안 돼요? 어 됐다 입 벌리면 이거 입에서 꽃 나옵니다. 입을 벌려 보세요. 아, 저번에 내가 입 벌리면 지금 입에서 꽃 나옴. 어? 천만? 떡이 나온다. 꽃 꽃. 아, 꽃이 나온다고? 와, 와, 와. 여러분 미안해요. 필터 끌게요. 네. 아. 저 뭐지? 아, 그 나. 댓글에서 왜 오늘 단체 사진 경호한테 그렇게 찍었냐고 또. 아, 진짜 나도 왔어요. 경호 어떻게 돼? 경호 같이 있었잖아. 경호 아, 딱 내 어깨 사이즈들어. 딱 좋았어. 사실 내가 내 자랑하려고 이 댓글 읽은 거였어. 그럼 다른 얘기 할까요? 사실 제가 맨날 단사 자리 맨날 여기서 찍자고 막 졸라요. 네 맨날 나 앞으로 보내가지고 차영 나도 뒤에서 찍고 싶어. 아니 보통은 앞에서 찍고 싶어 하지 않아? 아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결같니? 아니 아니 오늘은 유뱅이었잖아. 제가 뮤뱅 복도를 딱 지나다니면서 어디서 단체 사진 찍어야 잘 나올 수 있을까 막 생각하다가 그 계단을 보고 무조건 여기다 해가지고 경호 무조건 경호 빨리 여기 안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경호 여기서 찍었거든요 들어간 소감 어땠어? 좋았어 아늑했어 딱 내 사이즈였어 다음에도 거기서 찍을 거야 아, 다음 주에도 그 계단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오피스 챌린지 한거 봤어요 맞아요. 아, 이펙스 동생. 맞아요. 제가 칭찬해줬어요. 잘했어. 귀여워. 근데 진짜 데뷔 얼마 안 남았어. 5일 남았어. 4일. 티저도 다 봤어요. 맞아. 8일 날. 시한폭탄 같은 거 막. 저희도 나오면 챌린지 꼭 하라고 하겠습니다. 어, 맞아요. 약속? 당연하죠. 아민이랑. 에이든이한테 메일이 왔는데 형 저 데뷔 5일 남았나 4일 남아서 엄청 떨리고 기대되네요. 형 음악방송에서 빨리 만나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알겠다고 금방 만났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굿. 어 다시 얘기하고. 네.
자, 게임 하나 합시다. 뭐요? 전달 게임. 좋아요. 좋아요. 전달. 아니 믿지면 안 돼. 전달. 전달. 믿지 말라고요. 처음에 한 거 전달한 거예요. 아 처음에 거 하고.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말 그대로 전달하는 게임이에요. 찬영부터 해주세요.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아니, 행동. 동작. 동작을? 동기한테 하면 동기가 재영한테. 한 동작 나눠야 돼? 아 상관없어. 갑자기 전달 게임을 왜 하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 여기까지 아 뭐야 저게 나 진짜 재미없어. 알겠어 나 전달해줄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전달 전달 아 진짜 이렇게 전달만 하는 거? 응 끝이야 이게? 조금 그렇네. 이게 끝이야? 왜 무슨 게임이에요? 야 내가 생각해 이런 게 아니었어. 너 이거 하려고 전달 게임만 하는 거야? 팀이 약간 좀 귀엽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약간 볼을 찔러준다고. 전달. 전달. 터트려버린가요? 나도 지금 딸, 어? 정리났어요. 볼로 딸부리 게임 할게요. 시작. 부리 부리 딸.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공했어. 오늘 TMI 조금 더 말해보자. Wink, TMI. 뭐 했지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오늘 난 정말 TMI 맞아. 오늘 뭐 뭘 특별한 걸 먹었다던가. 아, 저 츄러스 먹었어요. 츄러스? 응. 어디서 써 츄러스가? 츄러스 같이 시켰잖아. 나 그거 먹었어. 나만 시키긴 했어. 그거 그 떡볶이 과자인데 로제 떡볶이. 아, 먹었어. 그 맵던데? 완전 신기했어. 근데 매웠어. 아, 나도 하나 먹었어. 맵더라. 맞아. 로제 떡볶이. 우리 떡볶이 있네. 그거 꼭 한번 먹어봐요. 맛있대요. 역시 한국인들 한번 유행하면은 다 어디서든 하나씩 나와. 추워서 맛있겠다. 아이스티. 리아 뭐. 혹시 여러분 민초 떡볶이 먹어봤어요? 뭐? 네? 아 나 봤어 유튜브. 나도 봤어. 민초 떡볶이가 있다고?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민트 맛이 아니래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떡볶이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이네. 그 떡볶이도 하대. 요새 사과 떡볶이. 안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사과에 뭘 썼나 봐. 근데 그냥 생긴 거 그냥 떡볶이인데 지금 너무 핫해서 시키면 2주 두 달 후에 온대. 아 그것도 있어. 우리 라이스페이퍼 라이스페이퍼도 맛있어. 맛있을 거. 맛있을 거 같아. 만들어줘. 저는 아까 여기서 샐러드랑 샌드위치 준비해 주는 거 같았어. 민초 치킨도 있대. 맞아 그거. 근데 민초 더 맛있을 거 같아. 어 다음 멤버 누가 크롭탑을 입을 거냐고. 은기야. 지금 그러면 동건이가 하고 경호하고 내가 있나? 그치. 제유. 그럼 다음에 전 자신 있어요. 아 옹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이잖아요. 조성이잖아. 진정해. 제롬이랑 옹기가 이렇게 반을 해. 아아 N 듣고 S처럼 이렇게 round round. 옹기를 왼쪽을 까고 얘는 오른쪽을 까고 합치면 이제 거절하겠습니다. 제 아니면 재윤이랑 제롬이랑 뭐냐 반씩 입은 다음에 첫 파트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이렇게 나간다. 첫째. 불 시험에서 이렇게 되니까 대각선으로 입죠. 아. 그다음 재윤은 뭐냐? 뭐지? 위에만 한 다음에 딱 나왔어. 해주고 이렇게 합체. 오. 되게 좋은데. 네. 네. 미안. 진짜 획기적이래요. 아뱅 아뱅. 난 거절해. 거절한다고. 동년배들과 티어원 좋아. 어우 동년배들이 이제 그 같은 연생분 말하시는 거예요? 같은 세대? 그죠. 아 감사합니다. 사실 나 제롬이랑 생년월일 다 같아. 제롬이가 생년월일 누구야? 아... 너 공일이. 완전 유머러스해. 네 공일 맞잖아. 네 내가 맞춰볼게. 내가 아 진짜 모르겠어. 아 맞춰볼게. 01 08 16 이런 16은 저기 있잖아요. 형도 못 맞췄었잖아요. 8월 맞지? 8월 맞아. 그지? 막 동월 때 태어나. 80%도 맞췄네. 나 언제야?
몇일이에요? 아 몇일인지 맞춰라. 26일? 25일. 26일? 25일. 25일. 나 알았어. 25일 맞지? 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내 생일 알아? 12월 8일. 당연히 알아야지. 당연히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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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5일. 7월 25일은 뭐예요? 7월 15일. 경호 생일 언제게요? 5월 7일. 오. 맞아? 네. 재영 생일 언제지? 맞다고 맞다고. 재영 생일은 뭐 몰라도 되니까 뭐. 저는 11월 2일. 12월 2일. 맞아요. 그, 뭐 맞아. 싸우지 마. 우리 그럼 화해 의미로 다 같이 큰 포옹 한번 하자. 오케이. 그래. 빅퐁. 빅퐁. 아! 빅퐁 나 진짜. 아, 누구야? 아, 이게. 야. 웅기야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 더 미라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공카 올렸잖아요. 그게 뭐야? 더 미라클 보세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살짝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고 아이돌 그룹 멤버인 사람이 한 명 있고 약간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둘이 쌍둥이에요. 일하는 쌍둥인데 그 여주는 생각해요. 아 나도 내 동생처럼 아이돌 되고 날씬하고 예뻐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빌는데 진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학교에서 평범하게 다니는 학생과 아이돌 그룹 이렇게 인생이 뒤바뀌어 버려서 그 이후로 벌어진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자신감은 중요해요. 그러면 그래서 진짜 네. 동건이 형한테 뭐라고 하고 보여줬는데 동건이 형이 와 진짜 은기 거다 하고 안 보던데요. 재윤이 형도 아 은기 스타일이다. 저희 댓글 한 세 개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봤어요. 완전 짱. 제이유 누가 오늘 뜨거운 물로 빨았니? 저 맨날 차가운 물로 빠는데요. 왜냐면 머리 색깔이 안 돼가지고 차가운 물로 빠. 이거 이 주제 재밌는 것 같아요. 일시비 괜찮아요? 안 일시비 괜찮아요? 무슨 말이야? 저는 일시비. 왜?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연락하는데. 아, 둘 다 답장 안 왔는데 답장 안 왔는데 읽고 싶느냐 아니면 들어가 보지도 않느냐 뭐가 나아? 저는 읽씹을 하는 편이에요. 뭐가? 근데 그러니까, 읽씹이 차라리 낫지. 안 읽씹이 낫죠. 언젠간 들어올 거라는 희망을 아니야 나 안 읽씹 저는 진짜 아닌 거 같아. 난 기다리는 거 싫어. 저는 읽고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그 채팅방에 그 안 읽은 수대로 뜨잖아요. 그 숫자가 있는 게 너무 짜증이 나. 맞아. 무조건 읽어야 돼. 근데 바로 읽으면 답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3, 4일 뒤에 읽고 15. 그러니까 처음에 안 읽으셨는데 나중에 3, 4일 뒤에 어 왜? 근데 나도 읽으시면 나은 것 같아. 나는 기다리는 것보다 맞아. 읽으시면 왜 그러는 거지? 그냥 둘 다 안 하면 돼. 맞아 둘 다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읽으면 한다는 게 아니라 안 돼. 난 약간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 아 그냥 뭐 아무 상관없다? 상관없어. 멋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은 저희가 슬슬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치요. 댓글 한 두 개만 더 읽고 마무리할까요? 네 좋아요. 근데 생각났는데 읽씹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재유 형한테 어머 형 여기서 막 학생 막 딱딱딱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졌다면서 사진을 딱 보내줬대요. 근데 형 재유 형 읽고 씹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전쟁이 시작됐죠. 나 형한테 화난 거 있어? 근데 재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그래서 형이 아까 이거 씹었잖아요. 근데 그 재윤이 특히 약간 기조로 가서 미안해. 아니요. 아 근데 그럴 줄 몰랐지. 사진 그러니까 사진 보내주는 거는 그냥 받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진 받고 고마워라고 답해야 되는 했어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 고맙다고 보내더라고요. 귀여워야죠. 감사합니다. 베이비. 네 조찬혁 오늘 모두 과하네. 얼굴 과해. 아니에요. 이뻐요. 너라서 안 과해 보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그거 살짝 과. 그치 과. 아, 근데 나 약간 그런 거 있더라. 내가 생각하는 과한 거랑 일반 과함은 다르더라. 어떤 식으로 생각해? 나는 좀 당연하게 한 거를 사람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게 있더라. 약간 헤어 스타일이나 그런 거. 지금 너하고서 어떤데? 그냥 완전 평범하지. 거의 이거 아까 말했던 이거요. 다들 롤모델이 누구예요? 저 드웨인 존슨이요. 건강은 아니에요. 은간도 아니고 뭐
멋있긴 한데 야. 전 드웨인 존슨 아저씨. 드웨인 존슨이 그 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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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되게 그 엄청나신 분 대우분 분노해 주십시오. 어어 알 것 같아. 아 뭐 뭐 동건이는 100% 마이클 잭슨. 어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머큐리. 오케이 나는 네 웅기는 나는 원더걸스 선배님. 어 맞아 롤모델 영원한 롤모델 원더걸스 선배님 진짜 제로미야. 저 롤모델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 뭐 같아요? 아이야? 지은이야. 너가 나? 네. 짠! 내고 나타났죠 땅으로. 근데 이제 저희 나도 너야. 그만해야 돼. 저도요. 오케이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팬사를 곧 시작을 해야 돼서 맞아요 이제 슬슬 가봐야 돼요. 그래도 이제 뭐냐 중간에 시간 났을 때 보러 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키우고 싶다 해서 캐슬 오늘 뮤뱅도 잘 보셨죠? 내일 앞으로도 틈틈이 잘 오래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음중에서도 만나요. 네 내일 음중 본방사수! 멋있는 T1의 서너비스트 무대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바이바이. 그럼 저희 갈게요. 가야 돼요. 애기 잘게요. 안녕.